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씨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8월 14일 날 김영철 검사의 탄핵 청문회 때 나가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최성원 씨가 성역이 돼버렸어. 결국엔 안 불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김영철 탄핵에 대해서 뭐 태블릿 PC든 국정농단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냐. 촛불의 정당성이 훼손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좌파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쳐놨단 말이야. 그래서 최성원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네들이 무서워하는 게 촛불의 정당성이고 그러면 내가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만 얘기할게. 탄핵 이후에 검사들이 김영철, 강백신, 박주성, 한동훈 이런 애들이 조작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할게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은 말 안 할게. 니들이 무서워하는 건 말 안 할게. 그러니까 나를 불러다오. 그런데도 안 불러. 누가 막았어요? 정청래가 막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최소원 씨가 이 김영철 탄핵을 보고 맹탕청문회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러면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8년 동안 옥중에서 투쟁하고 저를 비롯한 이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부터 보수 인사 몇몇들이 정말 이 조작된 태블릿 PC의 증거,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소원 게 아닌데 김한수 건데 장시호가 들고 와서 우리 이모 거야. 또 JTBC가 막 날조 보도해서 이거 최소원 거야. 특검 이규철 특검보가 전국민 속이면서 압수하지도 않아놓고 최소원 휴대폰 압수했다. 압수해서 보니까 이게 패턴이 L자다. 장시호가 준 제3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소원 씨의 회계 비서 태블릿 PC를 주소 갖고 와가지고 우리 이모 거다. 전국민을 속였잖아. 압수한 적도 없고 압수 당한 적도 없고 대놓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8년 동안 이제 투쟁 끝에 최소원 씨가 반환 소송에서 태블릿 PC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장시호 거는 진작에 이미징 파일을 받아서 포렌식을 한 거고 받아냈는데 최성원 씨가 감옥에 있으니까 검찰에서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인 정유라에게 보관하고 있으라고 줬다. 최성원 씨는 옥중 서신에서 JTBC가 제출했던 태블릿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라고 호소를 했는데 이 태블릿 PC 어디가 있습니까? 정유라가 지가 10억인가 빚진 돈 퉁치려고 이것도 말이 안 돼. 장시호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맨날 싸우는 게 장시호 휴대폰 3개인가? 그걸 어디서 입수했는지 패키지로 지 10억 빌린 채권자에게 퉁치려고 맡겨버렸잖아. 지금도 채권자에게 있어요. 내가 안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뭐라 그러냐. 최성원 씨가 채권 채무는 당사자가 서로 논의해서 해결해야 될 상황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블릿 PC다. 나에 대한 잘못된 조작을 입증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작에 대한 거를 또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태블릿 PC를 8년 동안 투쟁을 해서 받아놨는데 내 딸이지만 내 딸이 10억을 빌린 채권자에게 맡겼다라는 거야. 채권 채무는 내 딸이지만 정유라하고 돈 빌려준 사람하고 둘 문제지 정유라 게 아니라는 거지. 니네들 빌린 건 니들 문제다. 이게 지금 채권자들이 담보로 받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내가 했잖아요. 채권자들도 빨리 돌려주라고. 변희재한테 주든 누구한테 주든 당신들 다 엮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 부연 설명하면 이거 이상한 게 정유라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가 갑자기 정유라 아빠 정윤혜에게 회유가 됐는지 갑자기 밥을 먹고 같이 다녔단 말이야. 3년 전에. 그때부터 정유라가 이상해졌거든. 어쨌든 이거를 빨리 포렌식을 하면 안 되니까 정윤혜와 한동훈 탄핵 세력들이 정유라와 같이 한몸이 돼갖고 공작을 펼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사업을 비쳤는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엄마를 막 불륜녀로 막 썸네일 걸어놓고 7억을 모금했잖아요. 자기가 위험에 처했다. 채권자들에게 맨날 전화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7억을 했는데 빚도 안 갚고 또 빚이 있다. 또 10억이 또 있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길래 병원비가 없냐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10억이 가라일 수도 있고 채권자도 또 가라일 수도 있고 그건 또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이게 굉장히 공작이 광범위하고 너무 무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내가 변호사에게 위임을 전제했고 태블릿 PC는 개인이 주고받을 채무 채권의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요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 정유라에게도
위임 당시에. 왜냐면 최소원 씨가 감옥에 있으니까 검찰에 가서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딸 정유라에게 네가 가서 받아서 잘 보관해 이랬던 거지. 그래서 딸 정유라에게도 위임 당시에 태블릿 PC를 누구에게 넘기거나 없애는 것에 위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 포렌식과 검증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시점에 채권자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은 태블릿 PC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말이 유감스럽다라는 거지. 이거 상당히 최소원 씨가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권 채무로 받을 수 없는 물건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증거물을 계속 반환하지 않으시면 불법이다. 이거는 이제 정유라가 맡겼던 채권자들 10억 원을 빌려줬다는 채권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퉁치겠다고 해서 이거나 이거 갖다 팔으세요. 엄청난 증거물인 태블릿 PC를 채권자에게 넘겨서 지금 현재도 채권자에게 있는 거지. 그걸 지금 최소원 씨가 딸에게도 지적을 하고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도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거 증거인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이 채권 채무 간에 담보로 잡을 그런 물건이 아니다. 이거는 정유라 게 아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원 씨가 모든 걸 떠나서 법원에서 돌려받은 태블릿 PC를 다시 돌려줘라. 그러면서 세 장에 걸친 최소원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정유라 잘 들어. 너 엄마 불륜녀 만들고 청문회를 망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이니까, 며칠 전이었으니까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마를 침해한 죄로 만들고 네가 투쟁한 것도 아니고 변희재 미디어치 쪽이나 이동환 변호사를 비롯한 뭐 저를 비롯한 자기 엄마인 최소호 씨도 옥중에서 그렇게 투쟁해서 받아낸 거잖아. 근데 이거를 네 개인 채무를 퉁치려고 채권자에게 맡겼다라는 건 너도 증거인멸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다 감수하고 지금 막 네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이 위험천만하고 여지까지는 보호한 거지. 팔은 안 울금다고 엄마도 정윤혜와 정유라가 이렇게 유착이 된 그 시점, 내가 추론이지만 그때부터 정유라가 바뀌었으니까 그때부터 최소원 씨도 입장이 왔다리 갔다리 했단 말이야. 그거는 뭐냐,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못 났어도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도 자식이 정말 그렇다면 그냥 야 너 감옥에 가,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원 씨도 갈팡질팡했던 거고 이제는 최소원 씨도 딱 얘기를 하잖아. 돌려줘라. 이거는 채권 채무 당사자가 채권자, 지금 태블릿 PC 갖고 있는 10억을 빌려줬다는 채권자들이나 채무자, 자기 딸 정유라, 니네들끼리 논의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니네들이 이거를, 채권자들이 태블릿 PC 이 엄청난 중요한 증거를 담보로 갖고 있을 사항이 아니다. 너네들 이거 증거 인멸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돌려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최소원 씨는 자기 딸이 잘못된 걸 감수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유라는 보수에서 엄청난 돈을 뜯고 지도 비판을 했어요. 그 뉴탐사라는 데를. 근데 거기 지가 출연해갖고 후원금 뜯는 애예요. 거기서 근데 후원금이 보수만큼 안 나오니까 다시 또 가세원에 와가지고 또 후원금 뜯어. 그리고 엄마 태블릿 PC를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될 걸 마치 지가 수년 동안 노력해서 받아온 것 마냥 그렇게 구라를 치면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거 포렌식 할 테니까 포렌식 비용이 몇 천만 원 되니까 돈 좀 주세요. 돈을 걷었어. 포렌식 안 했어. 밀봉된 거 뜯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가 의혹 제기한 건 뭐야? 장시호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뭐 쌍욕까지 하면서 했던 장시호의 휴대폰은 어디서 구했는지. 이거를 채권자한테 넘길 때, 10억이 넘길 때 봉인되어 있는 태블릿 PC 이거하고 장쇼 핸드폰 3개를 패키지를 엮어서 줬단 말이야. 그걸 공개했잖아요. 채권자들이 이렇게 증거품처럼 사진 찍어갖고. 그럼 장쇼 핸드폰은 어디서 구했니?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거를 10억에 넘길 때 같이 넘겼어? 뭐 장쇼 핸드폰을 동의해서 받지 않으면 너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남의 명의로 돼 있는 핸드폰을 막 넘길 수 있는 거냐고요. 이런 짓거리를 장시호가 해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봉규 TV에 나가갖고 이봉규 씨가 포렌식 했느냐? 했대. 포렌식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봤냐? 안 봤는데요. 아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갖고 논다고 사기당하지 말라고 내가 방송하면 왜 정유라를 비판하냐? 저한테 뭐라 그러냐? 나는 상관이 없어요. 사기를 당하든 말든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돈을 뜯기니까 저 사기로. 내가 거짓말 치운 이유는 없잖아 여러분. 내 여러분들한테 사기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사기쳐서 돈 뜯지. 어느 뭐 채널들처럼, 사이버 레카들처럼 내가 걔네만큼 머리가 안 좋습니까?
열쳤다고 이렇게 고지식하게 보수적으로 진실만 얘기하고 내 채널 다 망가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데도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투쟁을 합니까? 이봉규 대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포렌식 카지도 하나 넣고 여러분 앞에서 사기죄 했다고. 그럼 했으면 그 감정 결과를 봤느냐? 나왔니? 나왔는데요? 그거 봤어요? 뭐가 조작됐는지 봤냐고 그랬더니 안 봤는데요? 그러면서 동문서도 한번 해. 아니 그거 안 볼 거면 뭐 하려고 포렌식 한다고 돈 뜯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사기라니까 정유라는. 그러니까 엄마도 보다 못해갖고 이제 이런 옥중평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빨리 돌려주라고. 나 너 이거 채무 해결하라고 준 거 아니다. 아, 유감이다 니들 다. 빨리 갖고 와 증거인멸이니까. 이건 채권자면 증거인멸이 아니라 정유라는 사기죄 플러스 증거인멸죄에다가 얘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뜯으면서 페이스북 보니까 8월 15일에 엄마 석방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뭐 어디 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 조만간 뜰 것 같으니까 빨리 체포해. 경찰이든 검찰이든 빨리 체포하라고 같은 한편 아니면 태블릿 PC 이거 박근혜 대통령 이 조작 증거 자기네 엄마 조작 증거 이거를 지 노력도 안 해놓고 수많은 보수 인사들이 엄마도 옥중에서 추정해서 받아놓은 거를 지 채무 갚으려고 뜻 갚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뻔뻔하게 사기를 치고 자빠졌어. 내가 사기라 그랬잖아요. 너 엄마 이런 문제가 터지고 지금도 조용했지만 유탐사든 이봉규 TV든 빵식이 TV든 미디어워치든 터지니까 너 뭐라 그랬어? 바로 받아올 거라고. 너 받아왔어?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승원 씨가 이렇게 자필 옥중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딸이라는 게 말이야 엄마를 불륜녀로 만들고 치매환자로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증거를 받아냈더니 어디다 쓰지도 모르는 채무로 갔다 엄마 병원 부핑이 되고 어느 무슨 엄마가 무슨 10억, 20억씩 병원비가 어디서 이렇게 나와. 엄마 아픈 건 사실이지 옥중에 계셨으니까. 엄마 핑계대고 돈 뜯어. 태블릿 포렌식 한다고 돈 뜯어. 뭐 애 분유값이 없다고 돈 뜯어. 지 병원비가 없다. 야 그래도 너는 돈이 많잖아. 너 빚진 것만 돈이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길래 그렇게 수십억씩. 나같이 돈 없는 사람도 병원은 다녀 아프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은 건강보험 때문에 싸게. 바빠가서는 윤석열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님 그러냐? 보수에서 돈 뜯어야 되니까. 예, 내가 녹취록이나 증거 다 보여줬잖아요. 뉴탐사 가서는 윤석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고 저 사기꾼이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 그래놓고 며칠 있다가 돈 안 되니까 다시 가세워 나가고 돈 뜯으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장관님 이따인 짓거리 하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갖고 노는 게 정유라라고요.